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의 월스트리트, 여의도의 금융 현장을 찾아가는 꿈꾸는 경제버스가 올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올해 첫 버스는 대전 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탑승해서 생생한 경제 지식을 배웠는데요. 학생들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금융이나 자본시장과 보다 친숙해진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남궁영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한국거래소를 찾은 학생들. 종합홍보관에 들어서자 뉴스에서나 접하던 주식시세표 등을 보고 연신 감탄하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역사와 자본시장, 금융투자에 대해 배우는 학생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합니다.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식과 채권, 펀드의 기초 개념이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교육을 듣기 전에는 주식이 되게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교육을 들은 후로 주식과 증권 시장에 되게 친숙함을 느낄 수 있었고 거래소가 설립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찾은 파이낸셜 빌리지에선 태블릿 PC와 미디어 테이블을 이용해 금융 투자를 체험합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금융 퀴즈를 풀며 자신의 실력을 평가해 보는데 부쩍 자신감이 붙은 모습입니다. 저마다 경제와 금융 지식을 쌓은 학생들은 미래 금융인으로의 꿈도 한껏 자라납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니까 제가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제가 얼마나 지식 수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와서 다양한 기기로 체험도 하고 다양한 설명도 들어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 설계를 하게 되어서 좀 더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면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금융 투자업에 종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을 주제로 올바른 경제관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꾸는 경제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은 투자부터 미래 설계까지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남궁영진입니다.